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은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이제 잘 사용하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이 분야를 그렇게 관심 있게 안 보신 분들은 특별히 오늘 이 내용을 한번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초거대 언어 모델, 대화형 AI, 뭔가 질문을 던지게 되면 거기에 대해 정리된 답을 제공하는 대화형 AI의 대표주자 네 가지를 여러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네 가지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대화형, 예. 여러분 아주 집중적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네 가지를 제가 소용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거대 언어 모델 AI에서 구글 제미니, 구글 검색 언어를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쉽게 생성형 AI를 여러분들 체험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구글 제미니입니다. 옛날엔 바드였죠. 이름을 제미니로 바꿨습니다. 제미니. 제미니를 여러분, 제미니는 상당히 완성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글을 검색하시게 되면은 이 제미니란 모델이 이렇게 나옵니다. 제미니란 모델이. 이 제미니가 뭔가 하니까 구글이 개발한 대화형 생성형 인공지능 챗봇. 처음에는 람다 계열의 대형 언어 모델이고 나중에는 팜에 기반을 뒀고 오픈 AI 사이에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이런 사이가 좋은 챗GPT의 상승에 직접 대응하기 위해서 개발되었고 다른 국가들의 확장시기 이전에 2023년 3월에 기능을 제한해 두고 출시하였다. 최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봄물 터지듯이 제품들이 나오는 겁니다. 최초 출시일이 3월 21일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기 위해 가지고 이 최신 정보도 함께 이름 나누는 겁니다. 구글 제미니. 구글 제미니를 여러분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렇게 여러분이 질문을 던지게 되면 다 답을 줍니다. 예. 여기 보시면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거기다 여러분들이 한글로 질문을 던질 수도 있고 또 영어가 익숙하신 분들은 영어로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걸 던질 수 있죠. 제가 며칠 전에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상장 펀드는 SMH ETF가 있고 그 다음에 SOXX ETF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여러분들 그 정보를 가지고 compare SMH ETF with 예, 그 다음에 SOXX ETF 이렇게 이런 비교하면 보고서가 쫙 나오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구글 제미니는 예, 구글 AI에서 개발한 대화형 인공지능 모델이고 2020년 2월에 처음 공개됐고 텍스트 생성, 번역, 코드 작성 등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제미니는 자연스러운 언어를 이해하고 대화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글로도 질문 던질 수 있고 영어로도 던질 수 있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궁금해하는 것을 답을 제공해 주는 거죠. 한번 다음에 여러분들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치W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오늘 모델입니다. 예. LLM 거대 언어 모델의 넘버원 AI 구글 제미니
완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완성도가. 그래서 이런 방송만 듣지 마시고 직접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온갖 것을 여러분들 궁금해하는 것을 물으면은 야 세상이 참 대단한 세상이 됐구나. 누구한테 물을 필요가 없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겁니다. 재민이한테 재민이에 대해서 물어본 겁니다. 제가. 재민이의 AI 모델에다가 구글 재민이가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게 답을 준 겁니다. 답을. 재민이 사용방법. 질문을 입력하거나 주제를 선택하고 재민이가 응답을 제공합니다. 모바일 앱 버전도 있고 데스크탑 버전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잘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들 초거대 언어 모델에서 두 번째 AI 모델입니다. 오픈 AI 챗 GPT. 가장 효시죠. 선두주자입니다.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사에 투자를 많이 받았고 가장 프론티어에서 있는 완성도가 가장 앞서 있고 거의 구글 재미니보다 조금 더 앞서 있는 것 같아요. 이 오픈 AI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오픈 AI사가 만든 초거대 언어 모델인 ChatGPT는 오픈 AI사에서 개발한 대화형 인공지능 모델이고 2022년 11월에 처음 공개됐고 텍스트 생성, 번역, 코드 작성 등 다양한 작업 수행을 진행하고 있고 ChatGPT는 GPT 3.5 버전, 지금 4.0 버전까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들 더 많은 데이터를 입력해가지고 AI가 이름 더 유능해지게 되면 버전을 계속 올려가 출시라는 거죠. GPT 3.5, 지금 GPT 4.0까지 이렇게 올라 있는 겁니다. ChatGPT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은 학습. 물으면 답을 주니까 교사처럼 창작활동, 작가, 작곡가, 시나리오 작가들이 창작할 때 여러분들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번역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이 ChatGPT인데 사용을 해보시게 되면 이 ChatGPT입니다. ChatGPT인데 완성도가 가장 높은 것 같아요. 지금은. 완성도가.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 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 하니까 미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상장 지수 펀드인 SMH하고 SOXX를 좀 비교해 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 질문을 딱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ChatGPT가 여러분들 쫙 조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SMH 반도체 상장 지수 펀드와 SOX 상장 지수 펀드는 두 개 다 현재 거래되고 있는 펀드고 세미컨덕터 섹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펀드는 두 가지 펀드는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조심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제 어떤 것을 보유하고 있는 것, 컴포지션, 그 다음에 P를 얼마를 받고 있는지 이렇게 소개하고, 그 다음에 그동안 성과는 어떤지, 그 다음에 팔려고 할 때 금시에 팔 수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섹터에 노출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배당은 얼마나 되는지 요약이 딱 나오는 겁니다. 보고서처럼. 투자자들은 그들의 투자 목적에 따라서 위에서 이야기한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런 그런 상장 지수 펀드 사이에서 선택을 할 때는 본인이 감내할 수 있는 그런 변동성, 리스크를 잘 고려해야 됩니다. 이렇게 딱 답을 주는 겁니다. 이게 ChatGPT와 함께 준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준 내용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제 오늘 소개한 인플렉션사. 인플렉션사의 초거대 언어 모델은 PI라는 이름이 PI. PI입니다. PI인데 인플렉션 AI의 PI는 개인 맞춤형 인공지능 어시스턴트입니다. 여기는 이제 내세우는 것이 모바일 도구를 통해 가지고 개인 맞춤형 어시스턴트를 지향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개인 맞춤형. 그러면 본인들이 그렇게 개인 맞춤형을 지향하지만 뭐
대부분이 다 비슷비슷한 거죠. 그런데 후발주자입니다. 후발주자. 예. 후발주자인데 이게 이제 2.5버전 예.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GPT-4버전에 비해 가지고 거의 따라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따라갔는데 이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총 컴퓨팅 파워의 40%밖에 사용하지 않는 상태에 이렇게 좋은 그런 인플렉션 2.5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유능할 결과를 내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사용해 보니까 인플렉션 AI는 아직은 가야 될 길이 좀 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추가적으로 노력들을 많이 하겠지만 지금 본인들이 내세우고 있는 이 초거대 언어 모델 인플렉션 2.5는 아직도 답변하는 것이 그렇게 시원찮은 것 같아요. 후발주자니까. 그러니까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또 참조해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앞에서 나왔던 아마존 등이 투자한 예, 엔스로픽 AI 여기는 이제 클라우드라고 부릅니다. 본인들의 초거대 언어 모델을 클라우드라는데 버전이 올라가 클라우드 3인데까지 나왔는데 여기도 뭐 굉장히 유능한 것 같아요. 잘 만든 것 같은데 챗GPT에 비교하면은 조금 수준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아직은. 예, 이게 이제 스타트업 기반이니까 엔스로피 AI는 2021년에 설련된 미국 지능연구회사고 딥러닝 강화학습 자이언어트리 등의 분야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특히 엔스로픽 AI는 이 안정성 AI 윤리 같은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엔스로픽 AI에 물었습니다. 한국의 부정선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달라. 그러니까 예, 약간 이야기하는 하고 그래서 또 사전투표 조작에 대해서 좀 아는 게 있으면 이야기해달라. 그렇게 하니까 엔스로픽 AI의 클라우드 3가 아 우리는 좀 너무 민감한 질문을 던져서 뭐 그런 소문도 있지만 우리는 그런 민감한 질문에 대해서 바로 답을 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예, 이게 오픈 AI에 맞서 가지고 특히 AI 윤리를 강조하는 엔스로픽 사의 클라우드라는 제품 예, 여기 들어가시게 되면은 예, 이 나옵니다. Try Cloud 예, 여기다 클릭해 가지고 질문을 던지면 돼요. 여기다가 웰컴 병호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질문을 던지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클라우드가 여러분께 답을 네.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이 네. 컨페어 SMH 상장지수 펀드와 SOXX 상장지수 펀드를 비교해 주십시오. 상당히 자세한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그 다음 여기 보시게 되면 그래서 내가 다시 물었습니다. 엔스로픽 AI에게 클라우드 3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 이렇게 하니까 I'm Cloud 예, AI 어시스턴트입니다. 엔스로픽이 만든 그러나 나는 특별한 버전 이름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계속해서 진화하는 발전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 여러분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내용들은 굉장히 귀한 정보들입니다. 여러분들이 AI 여러분들이 입문하실 때 이게 엔스로픽 AI의 클라우드 모델도 추라해 보시고 또 여러분들 인플렉션 회사의 PI라는 여러분들 그런 AI 모델도 한번 시도해 보시고 그 다음에 가장 효시 최초의 그런 대화형 생성형 AI 모델을 출시한 오픈 AI사의 챗GPT도 여러분 시도해 보시고 그 다음에 구글 제미니도 시도해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